반장님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소통이 가능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손 열심히 들고 있는 분께는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 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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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이 세대 간에 전해지는 이런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이 가족을 이렇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평화 통일을 예,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을 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국회에 대한 경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님이신 네, 우리 이영 부의장님의 네,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6.25 71주년이 된 날입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서로 분단되고 또 갈등을 시행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정각 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AR 미션 챌린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 평화통일 AR 미션 챌린지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행사를 준비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 협의회와 부산지역회의 그리고 청년위원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저는 부산대 기획기술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평화통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대 간의 이런 그 약간의 이렇게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자, 문제 안내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이 있고요. 네. 주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사지선답형 모두 섞여 있습니다. OX도 있다면서요? 네. OX까지 맞습니다.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현행 헌법에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세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 문제입니다. 자, 군단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합의 문서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하고 있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4, 3, 2, 1.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네.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방안에 우리 측에서 제시했던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북한에는 일종의 종합시장인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자, 맞으면 O,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네. 네. 알면 알수록 불리한 통일님 1등이십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채팅 하나에 네, 아이패드가 내 손에 올 수 있고 아이패드가 바이바이 안녕. 네, 자유의 다리 맞추셨어요. 자유의 다리 정답입니다. 네. 어, 저 얼굴 표정 보세요. 네, 보셨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네. 와, 엄청납니다. 아,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 세상을 구했어요. 통일된 것 같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네. 네. 평화 통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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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네, 어, 감사합니다. 네, 평화통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못한 감점됩니다. 제가 좀 예, 조금 이제 충격을 받으면 감점 갈 수도 있어요. 네. JSA. JSA.
S A A A. 네. 우리 네. 우리 소장님 어디세요? 지금. 네. 자, 제가 이제 지금 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네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한 팀까지도 네, 뭔가 좀 이렇게 회식하는데 혹은 오늘 이 시간을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애를 썼죠. 퀴즈를 내거나 조금 땡기었던 내용들, 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저는 많이 오늘 참여해주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다. 왜냐면 유아 그리고 불사조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섯 팀에게 박수 세게 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화하면 통일 외치면서 네, 팔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평화 통일.